건 좋죠. 연근 물이잖아. 아. 여기 찹쌀은. 네. 찹쌀이고, 연근 물을 넣어서. 응. 이게 아까 우리 연근 갈아서 나온 연근 물이죠. 연근추. 이제, 이렇게 찹쌀. 해서, 응, 찹쌀. 그래서, 치사를. 치사를. 응. 자, 이제 밥이 네. 본으로 왔어요. 네, 밥이 됐어요. 응. 이제 이렇게 보면. 오, 밥 색깔이 보라색이고, 연보라색이고.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연근, 또 연근, 끓인물. 끓인물을 넣었어요. 연근즙이에요. 연근즙. 연근즙을 넣어서, 여기다 밥을, 찹쌀 밥을 해서, 연근즙을 넣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식혜 만드는 과정이에요. 네. 밥을 하고 이제 식혜를 만들어요. 이걸 다 넣고 일단 이제 밥 넣어요. 어, 연근 엄청 많이 들어갔습니다. 연근이 엄청나게 들어갔습니다. 연근즙이 이 양은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여러분, 연근즙이요 이렇게 나오려면 엄청 많이 갈아야 돼요. 이게 35인용 밥솥입니다. 이 정도예요? 네. 네. 자, 거기는 이제? 네. 이건, 뭐죠? 엿기름 가루입니다. 엿기름 가루 얼마나 들어갔어요? 이게, 한, 800g 이게. 800g? 네, 800g 이에요. 네. 엿기름 많이 들어가면, 엿이 더 많아져요. 제가 잘 나오고, 잘 샀고, 더 달고, 네. 맛있어요. 엿기름. 네. 나는 엿기름을, 가루를 해야 하거든요. 네. 이렇게. 이렇게 좀 고운 값이에요. 빨리 잘 많이 하면 좋더라고. 더 달아. 연근에도 맛있어. 연근 자체도 맛있잖아요. 그렇지. 연근도 맛있기 때문에. 야. 도구를 적절히 잘 쓸 줄 알아야 돼. 아까 이건 저렇게 너무 금방 했거든. 싹 풀었어요. 네. 음식을 때는 적절한 도구 사용을 잘 해야 돼요. 그래갖고 그냥 이걸 이렇게 해놓으면, 이렇게 놔두면, 6시간 후? 6시간 후? 쯤 되면, 밥알이 몇 개가 떡떡 떠올라요. 고온 놔두고요. 그치. 고온이야 돼. 꼭 고온. 고온으로 6시간. 고온. 예. 6시간 후에 만나요. 안녕. 내가 어디 갔다 와갖고 지금 조금 늦었어. 이게 완전히 사갑어. 이런 데가 짜서. 요. 오. 완전히 없죠. 식혜 잘 됐네요. 맛있는 식혜. 이제 이거를 여기다 놓고. 네. 짜야 돼, 이제. 짜야 돼요. 짜야 되니까. 또 맛있는 냄새가 납니다.
국물이 나와. 이거를 이걸 뚜껑 열어놓고 네. 이걸 여기다 놓고 네. 시사를 눌러줘야 돼. 시사를 눌러. 왜냐? 도청을 이제 만들어야지. 그렇지. 이제 이게 이제 완전 이걸 이제 닳혀야 조여야 이제 이렇게 되거든. 네. 이렇게 닫아놓으면 어찌까요? 끓어넘쳐서 네. 완전 사건나죠. 네. 이걸 꼭 여기다 놓고 네. 하셨죠? 네. 조청 된 다음에 보게요. 네. 조청 되거라. 보글보글. 이제 이렇게 그랬더니 이렇게 됐어. 오늘 또 자 이렇게 하고 그럼 여기다 담자. 엄청 졸졌네 이번에. 아니 캔유처럼 이렇게 자 여기다 그래갖고 아니 캔유도 없어. 고온에다 계속 놔둬도 이 캔유도 없어. 그래서 이렇게 칠을 터줘야 돼. 그래 보온으로 며칠 놔뒀더니 이렇게 된 거야. 단맛이 설탕 단맛이 아니고 하늘까지 달아. 연근 조청 맛이 어떤가요? 맛이요? 네. 자 며느리 손가락 대보세요. 며느리가 먹어보고 평을 하세요. 진짜. 네. 맛있네요. 쓰고 단맛보다 쓴맛도 있어. 단맛 쓴맛 쓰고 맛있네요. 자 오늘 정말 며칠 만에 뭐야 연근 아 연근 조청 끝. 그러니까 연근의 여러 가지 방법은 없지만. 연근 조청이 좋아요. 야, 연근을 이런 조청을 어떻게 먹느냐고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어떻게 먹어야 되냐면 커피 타 먹을 때 이건 너무 좋아요. 또 무슨 주스 먹을 때도 이거 타서 먹으면 좋고 음식 할 때 고기 재울 때 밥 만들 때 넣으면은 제일 좋아요. 구독은 해주시면 좋고 또 좋아요도 눌러주시고.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연근 도청 해보세요. 연근 갈아서. 이 위에다가 지금 바로 뚜껑 덮어 안 된다는 거 알지 며느리? 네. 그러면 지금 이게 따뜻하니까 수분이 또 있잖아. 수증도 일어나오니까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 이렇게 다 네. 자, 여기다가 올려놓을까나?